알파 공략주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확인해 보실까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메디콕스라는 이런 기업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동전주죠. 어떻게 보면 이제 1,000원짜리 위만은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과 우리가 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래도 확실한 어떤 상승의 여력이 있는 지금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메디콕스라는 종목이 딱 보여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좀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시장에서는 이 의료용 대마 관련 테마로 항상 엮였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자체는 원래 하는 일은 뭐 중앙오션과 2010년에 합병을 하면서 뭐 선박의 선수, 선미 아니면 뭐 프로펠러 버스 이런 이제 특수 제작 요건을 요하는 부분에서 이제 블록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회사가 더 시장에서 집중받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의료용 테마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항상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이제 의료용 이 관련해서 라오스 현지 의료용 대마 연구 이런 재배 시설을 또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총 이제 그 공장을 또 이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공될 예정이고 회사 측에서도 이제 연구 재배 시설에 이제 필요한 어떤 이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준비되면서 당장 이제 올해부터 의료용 대마 이제 5톤 규모와 함께 지금 이제 이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이 의료용 테마, 의료용 이런 대마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될 때 한번 이렇게 분명히 움직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일단 이게 다음 주쯤에 이제 또 감자 10대 무상 감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자를 진행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 감자 전에 이런 주가가 한 번씩은 또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고 온 거고요. 이 최근에 기사 내용을 보시면 어제죠. 어제 이제 메디콕스가 이제 뭐 화장품 블리스터 이제 포장 외에도 이제 세계 2위 글로벌 이 진단 시약 업체에서 생산하는 이 진단 키트의 이 버퍼에 이 블리스터 포장을 이제 담당하게 된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약 40억 원 정도의 또 이제 매출이 가능하다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회사가 다시 한번 원래는 굉장히 오랫동안 좀 적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매출 규모를 시현하면서 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이런 세워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회사는 아직은 적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적자에서 사실 흑자로 이렇게 돌아서기 위한 이런 그런 기대감 그리고 무상 감자라는 걸 통해서 이제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회사는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보다 차트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한 500원대에서 저가 매수가 확실하게 누군가가 들어왔다라는 게 정말 확실하게 보여졌고 여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확실하게 매집을 해주고 있고 이 주가를 들어올리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따라가 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간은 사실 오늘 한 800원? 아침 오늘도 좀 오르고 있기는 한데 한 750원에서 800원 사이가 가장 적당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한 1,100원 정도로 잡아놨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 일단 감자라는 일정이 있고 우리가 그 감자 전에 짧게 단기간 이런 종목은 우리가 단기간 요 기간 안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감자가 실시되기 전인 한 다음 주 중에 우리가 좀 매도를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들어가신다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표가는 한 1,100원 정도 이렇게 잡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저가에서 매수를 들어온 주체는 개인보다는 조금은
어떤 누군가가 매집을 해왔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이제 손절가는 700원 잡고 800원 부근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부터 계속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 1100원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게 감자가 있거든요. 그 감자 전까지 무조건 그 감자 전까지 그 안에 욕심내지 않고 짧게 이런 판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들어갔다가 1100원에서 사는 거를 목표로 잡고 예, 들어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메디콕스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